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.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.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.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. 네, 출발 새 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. 여기서 중계석 서른 홍문표 두 의원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청와대에서 최장수 수석 조국 민정수석입니다.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홍 의원님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. 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네네. 그러나 이제 상식선에서 이 법무부 장관은 참 중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국민에게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조국 수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공직 기강 그다음에 인사 검증 이거의 이제 전문적인 책임자였던 거 아닙니까? 네네.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서류를 이렇게 보더라도 56명의 소위 장관급 이 사람들을 검증하고 뭐 인사 조치를 할 때 이분의 손으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데 56명 중에서 25명이 불합격자를 결국은 선정해서 예. 이 정치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신을 샀던 겁니다. 뭐 예를 든다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6명이 낙마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에서 8명이 또 대통령이 권한으로 임명을 했어요. 네네. 국회에서는 동의와 채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만둔 사람이 또 6명이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소위 검증 인사 시스템을 총 책임자가 이 사실 경질돼도 벌써 경질됐어야 할 사람이 다시 또 법무부 장관을 오는 거는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야당에서 볼 때는 더욱 아니다. 네네.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많은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. 선 의원님. 네. 네.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. 그때 국민 요구는 여러 개혁이 있었는데 사법개혁, 검찰개혁 예. 하라. 이 주문이 굉장했지 않습니까?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이제 완수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. 그리고 이 장관은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조국 이 지금 민정수석이 수석으로서는 뭐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자리니까 그거로서는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사법개혁,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은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예. 판단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뜻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네.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할 사람은 조국 말고는 없다. 네네. 이런 얘기대로 이구동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개혁, 촛불혁명에서 나왔던 검찰개혁, 사법개혁을 하려면은 적임자가 나와야 한다. 예. 그 적임자가 조국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한 임무를 내세웠다.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. 네네. 딱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보면 사람을 뭐 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. 예.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그림자고 최측근이다. 그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? 또 그러고 적폐 등등 개혁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. 뭐 그것도 뭐 여권에서 볼 땐 그렇죠. 국민 입장에서 장관은 대통령에게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그게 국민의 정부고 국민의 장관이 돼야죠.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그림자가 과연 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냥 시키는 대로 하수인격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객관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법률 전문가가 많을 거예요. 예. 그런 분을 이 기회에 하면은 대통령과의 이런 오해도 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. 예.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예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수석은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할 사람이지 예.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그 길로 함께 갈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
이 검찰 쪽에 이게 잘못되어 있던 그동안에 그 이 70년간 쌓여 있던 이 부분들을 네네.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은 그 책임자는 역시 조국이다. 예. 아까 말씀드렸지 이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?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할 책임자는 조국이다. 네네. 같이 가자. 그래서 해내자. 이게 촛불혁명의 정신이다. 그 정신에 충실하자. 이 심정에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아까 저 홍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요. 할 부분이 있다면은 예. 아마 제일 먼저 할 사람이 조국 수석이 될 것이다. 예.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법무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은 참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아직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, 그 네.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왜 한국당에서 잘하는 것도 많은데 늘 잘못하는 것들만 나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느냐는 그런 그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한국당 행사장에서 있었던 이게 참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예요. 엉덩이 춤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중진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. 이것은 한마디로 신중치 못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단지 그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나 현실적인 얘기가 뭐 언론도 뭐 검찰도 경찰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주위 당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방송에 나가는 어느 방송 어느 방송을 놓고 모니터링을 네네. 합니다. 그거를 놓고 보면은 이게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니까 그런 것이 이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.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나가고 우리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집중적으로 나가는구나.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예.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방송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 부각을 할 거 아닙니까? 네네.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예. 잘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일부 당직자들이나 일부 그 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취입을 하는 게 왜 있습니까? 네네. 적어도 당대표나 거기 참석했던 많은 그 경험이 많은 정치 그 연장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웃고 같이 그냥 동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이게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?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? 네네. 이걸 정말 대묻지 않을 수 없어요.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금방 봐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그걸 열심히 더 해서 더 잘해라? 하, 참. 할 말이 없어요. 예, 뭐 저 지금 지적한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아마 이것이 큰 약이 돼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의 대체를 지금 찾고 있고 잘할 겁니다. 네,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네. 의원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, 자유한국당 홍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